자기소개하고요. 안녕하세요. KT 롤스터 미드 BDD 각보성입니다. 오늘 이적 후 첫 경기에서 첫 승리를 했는데 되게 긴장 조금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오늘 기분 좋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10점 만점에 한 5점 정도 되게 네, 마음에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푸시 자체가 되게 좋고 무난무난하게 힘든 상대 없이 뽑을 수 있어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성현이랑 했을 때는 일단 동갑이라서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하고 되게 열정적인 친구라서 되게 시너지가 잘 났던 것 같아요. 성현이가 되게 리신 쪽으로는 되게 엄청 좋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정글 챔프도 다 잘 다뤄서 꼭 리신만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다 잘한 것 같아요. 느낌이요? 느낌은 일단 첫 경기라서 너무 되게 정신이 없었고 그래도 와서 연습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막 옆에 봤는데 다른 선수들이 있을 때도 막 그냥 내가 있는 팀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경기는 항상 연승을 하고 싶고요. 어느 팀이 오더라도 저희가 일단 팀호흡을 먼저 맞추는 게 우선이라서 팀호흡 맞추는 데 더 연연할 것 같아요. 일단 제니트 태권의 경우에는 되게 피지컬이 많이 좋은데 아직 팀 게임에는 미숙한 느낌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되게 잘할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예전보다는 챌린저스의 수준이 되게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저는 LCK도 되게 많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은 없고 다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경호 형이 원래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되게 엄청 좋은 형이라고 느꼈던 거는 주장으로서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되게 엄청 좋아하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1경기에 저희가 되게 뒤죽박죽이었는데 경호 형이 중간을 되게 잘 잡아줘서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저 데뷔 1000일 챙겨주신 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꼭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면서 성적으로 보답해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